안녕하세요. 마키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ave a good day. Have a good one.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너도 마찬가지야. 당신도 역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죠. 그럴 때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이 the same to you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것을 돌려주는 거죠. 자, 그런데 상당히 세련됐으면서도 형식을 좀 갖춘 영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게 likewise라는 표현이에요. 약간 현학적 냄새가 좀 나는 거죠.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Have a good one이라고 하니까 likewise. 당신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like는 뭐뭐와 같은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wise는 지혜로운의 뜻도 있지만은 이게 전미사로 사용되면은 양태를 나타내거나 양태하면은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떠한 모양, 상황. 그래서 양태를 나타내거나 혹은 방법을 나타내거나 혹은 아니면은 방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like가 뭐뭐와 같으니까 그런 같은 방식으로가 되면서 마찬가지야라는 의미가 만들어진 거죠. likewise.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하게 되면 clockwise라는 표현이 있어요. clockwise, 오른쪽으로 도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이때도 clockwise를 쓰고요. 반시계 방향은 앞에 counter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습니다. counterclockwise가 되겠고요. fanwise라는 것도 있어요. fan 하면 부채잖아요. 그래서 부채꼴 모양인 할 때 이 fanwise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likewise라는 표현도 상당히 괜찮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 말을 똑같이 이렇게 되돌려주고 싶은데 그럴 때 the same to you만 쓰지 마시고 likewise도 한 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You're so beautiful, you're so awesome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내 말이 너도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반사죠. 완전히 반사. 그래서 쓸 수 있는 표현 likewise. Thank you so much. Likewise. 나도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철저히 혀만 믿으십시오. 300번 이상 반복하면 언제든지 나의 것이 되어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혀를 고생시켜야 되겠죠.